자들 뭐 외인 기관 작정을 하고 또 찍어 누르고 있죠. 뭐 시장이 뭐 엉망진창입니다. 자, 점점 커져가는 시장 급등주들, 특히 이 시장 급등주들 하락 폭이 상당히 큽니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죠. 쭉쭉 계속해서 올라서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체비도 단기 뭐 30%면 많이 오른 거죠.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30% 올라도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뭐 하루 이 수익률로 본다면 30%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 분위기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 HLB 지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완전히 좀 전환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급등 후 하락 거래량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이런 분위기로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여기에서 숨고르기 음봉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냥 무더기로 찍어 눌러버리는 그런 분위기죠. 시장 분위기가 지금 뭐 이 진단키트주들 보면은 하락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죠. 자,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 아무리 뭐 좋은 호재가 나와도 그냥 밀려버리죠.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나와도 그런 부분 그냥 이 호재 소멸,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동화약품도 5% 그냥 밀어버리고 알테오젠, 그렇게 잘 나가던 알테오젠도 지금 많이 올랐으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 이런 분위기죠. 너 많이 올랐어? 너도 좀 맞아야지 이런 분위기죠. 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뭐 업종, 종목 가리지 않죠. 가리지 않고 많이 오른 거 이제 뭐 사든 말든 나는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인기관의 매도세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지금 특히 코스닥 보면은 외인기관 방향이 완전히 보통 이렇게 내려가는 게 기관은 한번 방향 잡으면 계속 밀죠. 근데 오늘은 외국인까지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엄청나게 많이 산 그런 부분 오늘 하루 만에 다 털어내 버리고 있죠. 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지수로 봤을 때 많이 올라왔죠. 이런 상황이고 코스닥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자,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요즘 하루 크게 오르고 하루 크게 내려버리죠. 급등 급락이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는 사실 매우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안 좋은 분위기고 특히나 급등이 크게 나온 종목들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주 조심해야 될 시기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뭐 탄탄하죠.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지만 낙원 관계없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종목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비슷하죠. 자,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로 밀어내리고 있고 거래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특히 외국인들이 완전히 밑으로 눌러버리죠. 기관도 같이 합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눌러버리고 있는데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1시 반인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이런 흐름이고 HLB를 좀 보면은, 자, 지금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요. 370만 주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어제 엄청난 거래가 나타났었죠. 어제 거래량이 정말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상당히 방향을 위로 잡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뭐 시장 분위기 완전히 발목을 잡혀버린 그런 모습이고, 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죠.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흐름이지만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도 거래가 많이 터진 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종가 마이너스 9%까지 빠졌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200만 주 정도니까 한 절반보다 조금 낮은 거래량이죠. 자, 지금 1000만 주 거래가 되고 지금 4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장 마감이 되면은 이때의 모양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크게 올라섰는데 지금 거래량이 350만 주에 지금 350만 주에 상승이 13% 나타났죠. 그런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8% 290만 주 거래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또 밑으로 밀렸죠. 지금 비슷한 여기와 여기가 여기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여기서 좀 적게 거래가 되면서 여기에서 좀 숨고르기 연봉 뭐 5% 이내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줘야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 완전히 뭐 너무나 좋지 않죠. 이런 분위기에 어제 뭐 30% 올랐겠다 하니까 10% 정도 그냥 내려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려와서 이제 지금 241선까지 터치했죠. 241선 정도까지 터치하면서 쭉 올라섰던 이 장대 양봉에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장 마감 시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만만치 않죠. 지금 세계 시장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안 좋은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런데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오르고 거래가 지금 많이 터지면서 하락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습성 있죠. 이 종목의 습성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이게 FDA 승인 신청 이런 소식으로 올라간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지금 삼상 식약처 승인 이 소식으로 상을 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재료로 계속 밀어붙이기는 조금 힘겨운 재료다 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대부분의 이런 급등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HLB는 오른 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제 하루 크게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 아쉽죠. 자, 그런데 지금 이때의 모양들을 보면 크게 오르고 거래 터지면서 밑으로 밀려버리면 계속 이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좀 본다면 자, 지금 이때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도 이평선이 있는 것들 한 번에 다 뚫어냈죠. 그러고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도 이평선 한 번에 다 뚫어냈고 이때보다는 힘은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 훨씬 더 강한 힘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게 지금 상당히 좀 찝찝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FDA 승인 신청 이런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 버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흐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너무나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흘러내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좀 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지금 보여지긴 합니다. 이 차이점은 거래량이죠. 거래량. 이 거래량은 지금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버틸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지금 과거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8월 중순이죠. 8월 중순이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기다리면 글로벌 권리수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 이때하고 이때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 뭐 워낙에 많이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생겨집니다. 이건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방향성과 강하게 재료가 있으면 상한가 미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게 나타났죠. 일단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줄줄이 호재들이 나타나면 그냥 뭐 쏘겠죠. 쏠 위로 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 가남 삼상 한국에서 삼상한다는 이런 소식으로 상한가 칠 정도면 지금 이제 글로벌 권리인수 이런 부분과 그리고 FDA 승인 신청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강한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상황인데 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방향을 좀 잡기가 조금 이제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죠.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상당한 허탈한 그런 허탈감을 좀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나 여기에서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큰 하락 다음에 상승하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이런 패턴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완전히 깨버리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다음 주에 나와주느냐 아니면 또 힘없이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주느냐, 그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죠. HMB 리보세라닙의 가치 부분은 정말로 크다로 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승인을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구르고 있는 수준이지, 승인 받아내게 되면은 지금 이 세계적으로 대세가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와 이 표적 항암제, 이게 대세입니다. 이 콤보가. 이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 아마 장악을 할 겁니다. 지금 다른 뭐 이런저런 기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항암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어떤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데 기본적으로 10년, 20년 걸리죠. 아직 화학 항암제에서 면역 항암제로 돌아서는데 거의 60년 이상 걸렸습니다. 6, 70년 걸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쉽게 뭐 어떤 기술 나왔더라, 어떤 기술 그냥 나왔을 뿐이죠. 나왔을 뿐이지 그게 진짜로 되더라 하려면 한 15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거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입성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우리끼리 잘해 먹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진단키트 뭐 1000개 업체 뭐 지금 1500개 업체 이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항암제는 야 우리 한 20명 우리끼리 잘해 먹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죠. 계속 들어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 경제적 혜자가 정말로 큰 쪽이 이 항암제입니다. 이런 물질 리보세라니 같은 물질을 하나 도출해 내는 게 한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FDA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은 어차피 우상입니다. 어차피 우상향. 길게 보면. 그러나 이제 당장 이렇게 지금 보면은 흐름이 좀 이렇게 이런 불안감이 있죠. 자,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가다가 뭐 당장에 또 밀어 올려도 아무 이상 없고 좀 내려간다면 시장 분위기 따라서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면 상당 허탈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일단 글로벌 권리인수는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 아주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올라선 그런 이 코로나 수혜주들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뭐 아직도 지금 내려서 9만 2천 원이죠. 이건 아직 멀었습니다. 올라가려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이 제대로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좋은 호재 소식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주가는 먼저 미리 움직이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방향은 이리 흔들든 저리 흔들든 하다가 결국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올 소식들은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